아마추어 시절 때는 호주만 봐도 제이슨 데이의 우리 같은 호주 대표였고 저보다 이제 한 해 위는 마크 리시먼, PGA 투어 마크 리시먼. 미국에서는 이제 웹 심슨, 뭐 게리 우드먼, 더스틴 존슨은 저보다 조금 빨랐지만 맥로이도 비슷한 이제 우리 아마추어 시합도 많이 나갔었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훨씬 잘 쳤는데 이제 13년 동안 왜 쌓여있는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운동선수로 키우려고 그래서 저는 호주 가자마자 아버지가 축구부에다 이제 넣었는데 볼에는 관심 하나도 없고 뛰어다니는 거 애들하고 노는 올리는 관심밖에 없어서 아버지가 얘는 축구는 아니다 그때부터 모든 운동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운동선수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갖고 테니스도 해보고 수영도 해보고 유도도 해보고 태권도도 해보고 뭐 럭비도 하고 야구도 해보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조기축구를 계속 다녔는데 친구분들이 다 골프로 넘어가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아버지가 뭐 골프 칠래요? 한번 물어봤는데 그걸 왜 쳐요? 볼을 치고 어디 가서 볼을 찾고 또 치고 찾고 또 치고 찾고 먼 걸음을 해야 되고 해서 저는 골프 안 치고 싶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고 싶으면 골프를 해라. 골프를 같이 하면서 농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골프가 농구보다 이제 더 잘하게 되면서 농구는 미련이 있었는데 농구는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제 아마추어 시절 때는 호주만 봐도 제이슨 데이가 있었고 제이슨 데이? 네, 제이슨 데이의 우리 같은 호주 대표였고 저보다 이제 한 해 위는 마크 리시먼, PGA 투어 마크 리시먼. 미국에서는 이제 웹 심슨, 뭐 게리 우드먼, 더스틴 존슨은 저보다 조금 빨랐지만 맥로이는 영국에서 이제 맥로이도 비슷한 이제 우리 아마추어 시합도 많이 나갔었고 이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훨씬 잘 쳤는데 이제 13년 동안 왜 쌓여있는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내 앞길을 내가 막을까 이런 것도 있고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많고 5년은 쟤네보다는 훨씬 잘 쳤는데 왜 안 될까 이런 거에서 프레셔를 많이 받으면서 실력은 아마추어 때보다 실력은 더 좋은데 성적은 안 나오고 이제 거기서 성적이 안 나오니까 실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서 약간 우울한 시절이 많았죠. 일단 4라운드를 잘 치지 못했어요. 어디 시합 가서 잘 쳐도 2등 해도 탑10 해도 4라운드 마음에 드는 플레이를 못했어요. 항상 하루는 오버파 쳤어요. 뭐 못 친 라운드가 원언더 정도였어도 올라갔을 텐데 결과적으로 뭐 2등 하고 3등도 하고 뭐 탑5도 많이 했는데 그 한 라운드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딱 지금 보면 제 프레셔 잘 치고 싶어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걸 못 이겨서 제가 스스로 약간 망친 플레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첫 해는 괜찮지만 2년, 3년, 4년 차 칠 때 더 쌓이는 거예요, 프레셔가. 가야 되는 생각밖에 없으니까요. 신체적으로 뼈 한쪽이 조금 길거든요. 왼손은 꺾이는 동작이 오른손이랑 틀리다 보니까 왼손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볼을 많이 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동작을 안 되고 연골이 이제 갈아내면서 어느 순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아마추어 때부터 조금 아픈 게 있었는데 왠지는 못 찾았어요. 이유가 손목을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이 아팠고 해서 그랬는데 이제 수술은 안 했는데 치료를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아 너무 다른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네. 제가 고등학교를 2003년도에 졸업하고 처음 공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부해야 될 골프하고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냥 연습하는 루틴으로 하면 된다. 근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머릿속에. 외워지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집에 학교 집에 학교 집에 이렇게 다니고 친구들도 이제 직장에 있으니까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더 재미없더라고요 삶이. 근데 몸은 굉장히 편했어요. 그냥 그 연습하고 아침 새벽 4시 일어나고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몸이 나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친구가 볼링 치자. 볼링 쳤는데 손목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골프를 되게 좋아해서 다음 주 골프 칠래? 물어봤는데 골프 쳤는데 거의 2년 치고 골프 쳤는데 이번 팔을 치고 볼이 생각보다 되게 잘 맞고 아프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고민했어요. 네가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직업 찾고 하면 마흔이 거의 된다. 골프는 아직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Q스쿨을 어디 신청할, 미국은 그 당시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이제 5년 동안 치고 지금 스트레스 쌓인 게 많아갖고 다른 투어를 시작하고 싶어서 이제 일본을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잘 풀렸죠. 2017년도에 허리 디스크 터지면서 재활 받고 괜찮아지다가 또 터지고 재활 받고 또 터졌어요.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큰 수술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아졌는데 가끔씩 아프고 이제 그 면 때문에 체중도 많이 풀리고 그래서 허리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한동안. 지금도 자신감은 100% 있진 않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좀 더 제 허리에 자신감 생기면 이제 체력 단련도 좀 많이 하고 골프 된 면에서는 좀 더 세게 칠 수 있는 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해갖고 아버지가 골프를 시작하면서 그냥 300불짜리 골프 세트, 드라이버부터 퍼터, 백 이런 거 진짜 싼 세트를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타이틀 풀 세트로 샀어요. 아버지가 싱글 핸디캡 되면 채를 사주겠다. 그래서 싱글 핸디캡까지 그 채를 쓰다 보니까 물려받은 채를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골프가. 근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타이틀리스트 채를 구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세트가 제 첫 세트가 타이틀리스트 990B였거든요 아이언 세트가. 근데 그 세트를 미국에서 주문해서 사고 드라이버, 스푼, 퍼터, 웨지 다 타이틀리스트로 사면서 어렸을 때부터 타이틀리스트 매니아였어요 저는. 호주는 이제 주니어 때 좀 잘 치면 후원 조금 해주고 아마추어 때 잘 치면 후원 해주니까 주니어 때부터 이제 2003년도부터 타이틀리스트에서 후원을 조금 받았어요. 볼, 뭐 장갑, 모자 이 정도. 프로톤 하고 나서도 이제 시드 어디 따기 전에도 타이틀리스트에서 우리는 후원 이제 스폰서 할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에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플레이할 수,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채도 타이틀리스트고 뭐 다른 회사에서도 돈을 좀 더 주겠다 해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마음에 드는 채로 용품으로 쳐서 상금을 더 벌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큰 차이다 보니까 타이틀리스트하고는 저는 기회만 되면 평생 가고 싶은 회사예요. 제가 큰 시합을 그렇게 큰 시합을 마지막으로 친 게 2007년 브리티시 오픈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12년 만에 이제 PGA 투어 시합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생각에 너무 기쁘고 이제 기대감보다는 열심히 쳐야 될 수 있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제 좋은 기회가 지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최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성적은 좋게 나오면 좋지만 모든 선수들은 그 주의 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연습해도. 그래서 최대한 잘 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봐야죠. 꿈은 접진 않았어요. 예, 제가 모든 걸 해도 뭐 탁구나 하는 저 탁구 되게 못 치거든도 탁구 선수라 해도 시합을 같이 붙여놓으면 이기고 싶은 욕심은 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PGA 투어 가고 싶은 욕심도 많고 와이프하고는 아직도 얘기해요. 와이프는 이제 솔직히 마음 편하게 살아도 일본 투어 치면서도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골프를 시작하는 기회가 일본 투어 쳐서 은퇴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꼭 PGA 투어 치고 이름 좀 남길 수 있는 선수가 아직도 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준 프로입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를 시합을 열심히 치게 파이팅 넘게 응원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